대한민국의 장애예술인들을 격려하고 장애인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하는 큰 축제, 대한민국 장애인 예술대상 시상식이 열렸습니다. 영예의 대상 주인공은 누가 됐을까요? 보도에 김민재 기자입니다. 지난 21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문화협회가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장애인문화예술대상 시상식이 서울 대학로 이음센터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행사는 주니브라더스의 오프닝 공연을 시작으로 총 10개 부문에서 시상이 진행됐습니다. 영예의 대상인 대통령 표창은 2018 대구 단편영화제 애플시네마 부문에서 금상을 수상한 안종일 영상감독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고, 우수상인 국무총리 표창은 후천적 중증장애인 이남현 성악가가 수상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은 대중예술상의 장애인 연극단 햇빛촌을 비롯하여 음악상의 한홍수, 미술상의 이준석, 문학상의 강남국씨가 수상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신동일 한국장애인문화협회장은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 축소된 규모로 진행되는 것에 대한 아쉬움을 내비치며 내년에는 조금 더 넓은 곳에서 축하하는 자리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장애인 문화예술대상은 장애예술인들이 사기를 고취시키고 장애인 문화예술 활동에 대한 인식 제고와 더불어 장애인 문화복지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는 시상식입니다. 복지TV 뉴스 김민재입니다.